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오기에 이르러 치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대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구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아마 어제 새벽 강단의 말씀을 통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고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가나안 땅.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이 더욱더 어울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애굽을 떠날 당시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혹은 직접 가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던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실제로 가봤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도착할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죠. 만일 단순히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뭐 40년이 흐르고 나서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단순히 시간만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자나 노인이나 이렇게 못 합치면은 좋기 수백 수천의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40년의 기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 일정 나이 기준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집안 혹은 친척, 옆집, 친구들의 집에 끊임없이 부고가 들려온다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이 수많은 세대가 광야 생활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했으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매일매일 장례로 인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죠. 이런 시간을 모두 거친 이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의 조상들이 원했던 땅 그것을 넘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친구 중에 누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했던 그 땅인데 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더 큰 감격이 있고 더 큰 미묘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이죠. 윗어른들은 40년 전에 약속한 이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 땅을 결국 보지도 못하고 땅에 밟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토록 윗세대가 바랬고 소망했던 곳이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그 순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34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어디이고 어느 곳에 있는지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경계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두루뭉실하게 요단강 건너가면 땅이 보일 건데 그냥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집을 짓고 편히 살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들을 쫓아내어 그곳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크고 작은 전투가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전쟁 중에 적군 기지를 포격을 해야 되는데 무전을 쳐서 거기쯤에 적군들이 있으니까 포격 좀 해줘라 라고 말한다면 적군의 위치에 정확한 포격이 되겠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아 그쯤 적군이 있으니까 포격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군 사상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정교한 공격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정확한 좌표를 찍어서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적군을 섬멸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4장을 통하여서 동서남북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장차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어느 곳을 차지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또한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같은 효과까지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범위가 정확하게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서남북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땅의 경계를 온전히 차지하고 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초기 가나안 정착 시절만 하더라도 사사기 1장에 보면 끊임없이 어떤 지파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언급되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의 범위를 분명하게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하게 이룬 적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원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다가 너희 땅이다. 약속의 땅,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줘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신 땅, 이미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다? 이것을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 땅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을까? 심지어 명확한 경계까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왜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잘못 주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4장 전반부에서 그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이후에 34장 후반부에서는 그 땅을 정복할 책임자, 즉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과거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웠던 것과 오늘 34장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진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일만 남은 상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에는 한치의 오류도 빈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 그 이유와 또한 실패의 원인은 백성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삼국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국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죠. 유비와 조조, 송건이 나와서 그 중국 대륙을 두고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량 같은 뛰어난 지작가도 있고 또한 용맹한 장수들도 등장을 하죠. 이 제갈량 같은 지작가의 모습을 보면 전쟁의 판세를 읽고 전략을 세워 장수를 배치하고 또한 그 전략대로 움직이는 장수들은 지작가의 계획대로 전쟁에서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만약에 제갈량의 지작을 받은 이 장수가 그 지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내 생각에는 그 지작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멋대로 월대로 활동한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한 축의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한 장수의 멋대로 행동 때문에 모든 전투와 한 나라의 위험, 한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 들어서는 장수들은 또한 군사들은 철저하게 지작가의 전략대로 또한 서로 받은 명령대로 행해야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적인 지략가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마주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도 그들을 피해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 지작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줘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백성들이 이미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 온전히 그 땅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직 차지할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그 땅을 뭐 빼앗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적인 땅이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가 차지하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땅에 세우셨다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3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실 때 그냥 너 이 땅 차지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많아서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이미 주신 땅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땅의 분명한 경계를 알려주고 동서남북 어느 곳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의 영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그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회복해야 될 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땅을 완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략에 우리가 온전하게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돈도 명예도 인맥도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땅에서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우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땅이 우리에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삶의 영역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지도자를 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땅을 장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소망하는 주의 모든 영혼들을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